그리고 외교부를 통해서 세계 최대 규모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이 본 내용이랑 비슷하죠? 지금 니켈 광산, 몽골 광산, 뭐뭐 광산, 뭐뭐 광산.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뭐 오랜만에 1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세력을 뛰어넘는 시초급 세력이 아직까지 살아있었고 리튬 테마는 거기에 일부분이었을 뿐이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아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 영상 내용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란 거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요거 보시면은 MBT를 갖다 5일 전에 제가 공유를 드렸는데 이 종목이 5일부터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오늘 26% 정도의 고점 수익률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구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요렇게 제가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조금 모자라는 종목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그다음 그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와 장마감 취향도 알려드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회원 멤버십 한번 꼭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의 영상에서부터 이어지는 요 HLB 그룹에서부터 아이텍까지 이어지고 아이텍에서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하이드로 리튬이나 블루밍 이노베이션 이렇게 그 다음에 CNT 파로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CNT 파로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CNT 파로 여기 보시면은 1429원이고요. 다이소 종목이죠, 거의. 이제 동전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다. 시가총액은 608억 원 정도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이 종목의 포스링크 이거를 해드릴 때보다 훨씬 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블루밍 이노베이션이 테라사이언스와 함께 있었던 회사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출액 역시 여기 재미제표 보시면은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죠? 부채 비율이나 유보 비율이 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한 해석하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CNT 파로 보시면 무슨 뭐 RTO 설치 공사 공급 계약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상장 유지를 이번에 결정이 돼가지고 거래가 다시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거래일지 기준 날 하한가를 받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랜 기간 동안 묶여 있었던 출자 전환된 종목들은 그 자비익으로 불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초가에 그냥 기관 물량이 다 던져지기 때문에 올라올 일이 거의 없다. 그러면 다시 이 회사는 첫날에 하한가 갔던 이 주가를 갖다 다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뒤에 차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환 청구권을 갖다 행사를 했어요. 얼마 가격? 1,000원에 가격에 행사를 했고 지금 1,400 얼마니까 적어도 한50% 이상은 수익인 상황이겠죠, 그죠? 사업의 개요로 보시면 플랜트 사업, 필터 프레스 사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회사다. 이런 회사인데 포스링크였을 때 여기 보시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렇게 진행을 한게 많았어요. 링크코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설명드린 게 싸이월드랑 엮여가지고 싸이월드 코인 발행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 싸이월드는 CBI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시금 뭔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옵틱 여기 CNT 85 여기 17년도 2월 20일에 보시면 NK 파트너스라는 곳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언가를 했는지 봤더니 NK 파트너스 그 다음에 KPM 테크가 디지털 옵틱의 뭐 전환사채 납입을 갖다가 완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 CNT 85는 NK 파트너스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옵틱과 그 외의 회사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디지털 옵틱이 가상화폐주 폭탄 돌리기 우려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디지털 옵틱을 갖다가 요 네이버에 쳐보면은 노블 MNB라고 여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지금 이 종목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NK 파트너스가 뭘더 했는지 한번 보면은 파티게임즈 경영권을 인수한 모다통신 정보통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다 파티게임즈 한 방에 5개 종목이 한 거래 정지되면서 그때 시장에 충격이 엄청나게 돼 있었다. 그리고 뭐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10억, 40억 투자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래 정지되면서 상폐되어 버려가지고 그 사람들 전 재산을 날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시초가 어디였습니까? HLB 그룹을 시작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모다 파티게임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간에 NK 파트너스가 얘들의 연결고리였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회사고 여기를 타고 가면 젠백스나 삼성제약, 젠백스링크, 크리스 FNC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제 왔던 아이텍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블 MNB는 과거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투비 소프트와 연관이 있다. 노블 MNB, 뭐 투비 소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버들한테도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특정 유튜버에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투비소프트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미 다이소 주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역시나 한계 기업이고 뭐 엉망조 이런 걸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혼나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이거를 갖다가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니까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엄청나게 나쁜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유하셨다면은 오랫도록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물론 테마는 탈 수가 있겠죠. 테마를 타서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최대 주주를 이렇게 보면은 노브레멘비는 최근에 팔고 나왔으니까 리얼 인베스트먼트랑 그 다음에 애니펜 BTS라는 곳이 이런 식으로 지분을 13%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럼 87%가 유통주식수로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났다는 거는 회사 자체가 거의 가망성이 없다는 거 주가가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애니펜, 뭐 과거에 20년도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투비소프트 LBO를 불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LBO는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차입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뭐 데이터 기술 전문 업체인 애니펜이 뭐 코스닥 상장사를 갖다가 이렇게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16.4%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까 위에서 보셨으면 5%밖에 남지 않았죠. 애니펜이 왜 이런 걸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뭐 우회상장의 느낌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애니펜에 대해서 장외주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거는 쪽이 되게 많다. 장외주식 매도를 거는 회사들이 은근히 세력주들에 많이 섞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비율이 떨어졌던 거는 질권 실행에 따른 변동이다. 양도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에 대해서 뭐 압류를 당했다든지 뭐 여러가지 조건이 있었다. 거기를 버티지 못하고 지분율이 낮아졌다는 걸 보시면 되고 투비소프트 역시도 가상화폐 거래소 뭐 코인레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상화폐에 엮여 있었던 테마주다. 노브레멘비가 그 얘들 투비소프트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다 매각을 하고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자금 유동화 유동성을 갖다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을 했다는 내용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다가 파는지 한번 봤더니 리얼 인베스트 주식 회사라고 지금 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 장외 매수로 전달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아, 리얼 인베스트먼트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얘들이 자금 위를 어디서 조성을 했는지 한번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보이는데 특이한 이름들이 몇 개 보여요. 전지윤, 백경아, 그다음에 CNK 1호조합 이렇게 특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부근에 뭐 또 이런 식으로 스테파노 에코티라는 곳이 들어와서 CB를 인수를 하고 바로 4일 만에 장외 매도를 통해서 베레어 조합 2호 외 1인에게 매도를 합니다. 베레어 조합, 베레어 조합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자, CDS 홀딩스는 잔금 미담을 마치면서 신규 최대 주주에 올랐다. 기준 주주이던 블루밍 홀딩스 얘기가 나오죠. 아까 우리 CNT8호에서 블루밍 홀딩스가 지금 주주로 있지 않습니까? 자, 베레어 조합 1호가 취득한 400만 주를 포함된 거래이다. 아, 테라사이언스에 베레어 조합이 들어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보면은 테라사이언스는 최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회 멤버 전원교체를 했다. 지서연 CDS 홀딩스 대표. 이 사람이 휴센텍 부회장 출신이죠. 부회장 출신이고 백경아 코코 엔터프라이즈 이사 등 2인이 신규 선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리캠 대표이사 뭐 여러 가지 막 있고 반봉찬 이분이 지금 테라사이언스에서 리튬 테마를 갖다가 그 움직이고 있는 박사님 있네. 이분이 지금 전웅 박사와 함께 기술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내 손꼽히는 전문가로 반봉찬 대표가 사내 선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코코 엔터프라이즈의 전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코코 엔터프라이즈 검색을 딱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CNK 인터내셔널이라고 나오죠. 코코 엔터프라이즈가 2005년까지 제작 및 유통한 애니메이션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아까 그러면 위에서 봤던 CNK 1호 조합 그 다음에 전지윤, 백경아 이게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백경아 씨가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나왔죠. 코코 엔터프라이즈 이사. 이 사람이 리얼 인베스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리얼 인베스트도 실제로 이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난하겠죠. 그죠? 코코엔터 주가 수상하다. 한 달 새 5배 폭등으로 폭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1년 2월 25일자. CNK 인터내셔널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해 2월 매경 보도를 계기로 세상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CNK 전신인 코코엔터프라이즈의 이상한 주가가 의혹을 집중 제기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초록뱀 그리고 뭐 IOK 등등을 얘기했어도 이게 2015년도 14년도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11년도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부를 통해서 세계 최대 규모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많이 본 내용이랑 비슷하죠. 지금
니켈 광산, 몽골 광산, 뭐뭐 광산, 뭐뭐 광산. 다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주가가 다섯 배 뛰었다. 전형적인 세력 테마 올려놓은 그 전신이 코코 엔터입니다. 그리고 그 코코 엔터에서 지금 사내이사를 하고 있는 분이 백경화 씨고, 백경화 씨와 연관된 사람들을 좀 더 지켜보면 되겠죠. 자, 코코 엔터프라이즈로 검색을 처음 해봤습니다. 2005년도 9월 8일에 최대 주주가 전태랑 외 1인에서 전다슬 외 1인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전태랑 씨나 전다슬 씨나 전 씨 똑같은 사람이고, 코코 엔터프라이즈의 핵심 인물 보시면 이름이 전명옥이에요, 전명옥. 그럼 전 씨 일가가 대부분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전태랑 씨 이걸 제가 얘기를 하면서 곳곳 리튬 테마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휴센텍, 포토 해밀턴 조합 1호에서 전태랑 씨가 81년 1월 6일생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이트론이 섞여 있으면서 이화전기 공업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사람들, 전명선, 전태랑, 전기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에서 차익을 보고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테라사이언스를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겠지만 리튬 플러스는 누가 올려줄 건지, 하이드로 리튬은 누가 올려줄 건지, 올려줄 주체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EM 플러스에도 과거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전태랑 씨.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81년 1월 6일. 날짜를 보시면 이거는 2015년도 14년 대쯤. 자, 투비소프트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2023년, 과거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조금 더 전에 베서플라이 제1호라는 투자 조합에서 나타납니다. 갑자기 전 그 단순하게 투자를 했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전환사채를 갖다 처분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들어왔는 회사겠죠. 근데 이 베서플라이 1호가 지금 어디에서 나오느냐? 프로스트믹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베서플라이 투자 제1호 투자 조합이 3자 배정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거. 프로스트믹스에. 자, 간추린 세력지도 한번 보시면은 CNT 요거 어저께 있는 것을 좀 잘라서 온 거예요. NK 파트너스를 통해서 노블 M&B, 투비소프트, 베서플라이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지고 있고, 프로스트믹스까지 있는데, 투비소프트에 최근에 보면 전지훈 백경화에게 차입을 한 리얼인베스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갖다가 매각을 벨레어 조합에 했는데 벨레어 조합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벨레어 조합이 테라사이언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여기서 돈을 빌려준 이 사람들은 여기에 사내이사와 여러가지 리튬 플러스 이름에 자꾸 나오고 있다. 거기다 플러스로 테마주 중에 하나인 EM 플러스까지 나와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아까 보셨죠? 광산개발권 등등부터 시작해서 2011년부터 시작했잖아요. 11년부터 시작된 거.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코코 엔터프라이즈의 사람들인데, 그럼 카메론 광산으로 해서 다섯 배를 해먹고, 또 여기에 있는 전시 일가들이 여러 가지 곳에서 세력으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리튬 테마는 2차 전지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뭐 세력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이 존재하고 말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차이만 보고 나가면 돼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있었던 얘기들, 뭐 저도 뭐 이렇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 들리고 있는 거 뭐 들어보면은 그 리튬, 하이드로 리튬에서만 몇백억대의 이제 차익을 보고 나갔다라는 그런 예상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블루밍 이노베이션이 테라사이언스, 그러니까 CDS 홀딩스에게 테라사이언스를 갖다가 넘기고 하이드로 리튬으로 들어간 건 또다시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블루밍 이노베이션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이텍에서 등장을 하고 CNT 파로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CNT 파로 이거 과거에 이제 제가 세력지도 이거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했죠. 카이렌 파트너스가 EID와 이화전기 공업을 갖다 이렇게 이어주고 있고, 오르빅텍도 여기에 성진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 얘들이 포토에밀드 투자 조합을 통해 가지고 휴센텍 하이드로 리튬으로 이어지는 리튬 플러스와 함께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테라사이언스에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뒤에 부분은 조경순 일가로 이어지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력들 시조세는 제가 봤을 때 코코엔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운영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지금 잡혔는데 코코엔터 라인은 어떻게 빠져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시면 다행인데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실을 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시간에 대비해서 잘못된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강의 그리고 향후에 진행할 강의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주식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확실해요. 물론 수익률이 뭐 엄청난 성과를 보이는 펀드 매니저는 되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인문학, 철학, 뭐 심리학 등 모든 책들을 섭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기본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를 갖다가 수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초중급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료는 제가 수익률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실패하지 않는, 그러니까 혼자서 주식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치고 그 시행착오 동안 투자금을 많이 잃을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많이 잃어본 제가 수정을 했던 경로대로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100만 원이면 별로 비싼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벌어가실 게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가디언즈 인베스트 VIP를 모십니다. 이 VIP가 되시면은 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1억 이상 투자가 가능하신 분, 교육도 배워가시고 단타클럽, 매도 포지션 모든 것들 가져가시면서 500만 원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이 많으면 많으실수록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받아가는 수수료는 그대로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훨씬 더 높으니까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CNT85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런 차트들 되게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력 지도 종목들 중에 이렇게 거래 정지가 장기간 되었다가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이 하락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자 전환된 물량들, 기관 물량들이 그냥 자비익으로 던져지는 모습으로 나온다고 했고, 여기서 이 금액대에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되면서 있었던 지체되었던 실망 매물도 분명히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제가 향후에 이런 종목들 중에 괜찮은 종목들을 한 엮이면은 이 라인을 뚫고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뒤쪽 라인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광원에너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원에너지. 광원에너지와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바른전자. 바른전자 이름을 테크엘로 바뀌었죠. 테크엘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요 라인을 갖다가 뛰어넘고 이렇게 달고 올라갔다. 여기서 물론 인위적인 조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회사 자체가 뭐 좋아졌다 나쁘다 이런 개념 자체는 아니고, 왜냐면 여기에서 물려있던 세력지들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등락을 주면서 이탈할 때 수익을 엄청나게 크게 많이 보고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다음 종목에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 한번 봐야 되겠죠. 중간에 있었던 게 지금 뭡니까? 투빌소프트죠. 투빌소프트에 지금 세력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기는 해요. 아니면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여기 거래량 터지고 여기 거래량 터졌을 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쪽 부분에서. 분명히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어떤 이유를 엮든 어떤 뭔가를 엮든 간에 분명히 엮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진입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물려가지고 버티고 계신 분들은 그 상승이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비중 조절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디언즈 멤버십은 이런 종목들로 하지 않고 다른 종목들로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굳이 하지 않아요. 이건 아마추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스스로 공부했다는 그런 아집에 갇혀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전형적인 종목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지금 제가 분석 드리는 거 이거 간단하게 하루에 하나씩 영상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한 개씩 소화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만큼 수없이 반복과 여러 가지 종목들을 그 분석을 하는 능력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적으로서 지금 능력을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는 거 알아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일 볼 종목.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누가 봐도 이거는 느낌이 오죠. 그죠? 느낌이 온다. 프로스테믹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내일 한번 진행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이런 종목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들 보세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까지 내려오는데 지금 적어도 2, 3년 동안 계속 하락만 했어요. 지금 최저가, 최고가가 2만 1000원이었는데 4천 얼마까지 떨어졌다. 4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80% 이상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나 이거 버틸 수 있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거 뒤로 돌려보면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봤던 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로 조금 돌려보면, 와, 2018년도에 7만원 말 7만원. 이거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7만원에 3천원 된 거면은 마이너스 거의 한 98% 이상 된 거예요. 이 기간을 버텼다? 사람이 할 짓 아니죠. 이거야말로 스스로 공부를 했다는 그런 자만감에서 온 실패입니다. 실패.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생님 만나세요. 제대로 된 선생님.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찍어내는 양상형, 그리고 이런 위험한 종목들을 추천을 보고 이런 종목 샀다가 여러분들이 손실 보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검증되고 전문적인 사람에게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료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무료? 누가 무료로 합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무료로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와서 옆집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아 이삿짐 옮기시는데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어디 가시는데 제가 무료로 애 봐드릴게요. 정상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면 기브앤테이크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디언즈 멤버십 한 종목에 5만원밖에 안 합니다. 한 종목에 5만원. 그리고 VIP 저처럼 하실 수 있어요. 그 강의 1년에 500만원이면 1억 이상 가지신 분들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은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꼭 합리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비용 지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디언즈 인베스트는 금강원의 정식으로 신고가 된 합법적인 회사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